이 곡을 연주하기에서 먼저 카포를 오프렛에 채웁니다. 자, 그 이유는 그 원곡이랑 키를 같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. 원곡은 D키인데 저는 편곡을 A키로 했습니다. 샵이 3개 붙은 A키로. 그래서 그 키를, 음의 높이를 같게 하려면 오프렛에 카포를 채웁니다. 채우신 다음에 인트로부터 보겠습니다. 자, D 코드 잡은 상태에서 1번 줄에 2번 손가락을 띄면 되겠습니다. 첫 번째 마디는, 자, 첫 번째 마디 D 코드인데 1번 줄을 띈 D 코드 치시면 되겠습니다. 타박보 나와 있는 대로 0, 2, 3, 2, 0, 3. 다음에 A의 C샵은 이 상태에서 3번 손가락을 띄고 새끼손가락으로 여기 5번째 살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치시면 되겠고, 다시 D 코드는 똑같습니다. 그 다음에 A, C샵 또 똑같죠? 새끼손가락으로 4. 자, 그 다음에 B-7 갑니다. B-7에서는 두 개만 잡으면 돼요. 2번과 3번 손가락을 이용해서, 아, 죄송합니다. 1번과 2번 손가락으로 이용해서 잡아주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자, 여기 4, C샵, A의 C샵이 빠졌네요.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. 여기가, 그래서 자, 이런 식으로 잡으면 되고, 똑같이 D. 그다음에 마지막 E. E가 여기가 좀 관건입니다. 이렇게 됩니다. 0, 5, 4, 5, 4, 2, 1, 2, 0. 그러면 인트로를 함께 쳐보겠습니다. 쭉 이어서요. 셋, 넷, 느리게. 마지막 한 번만 다시 치겠습니다. 말안 하고 시작. 그 다음에 이제 나갑니다. 1절. 이렇게 1절이 됩니다. 1절도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금방 하실 겁니다. 자, A 코드를 잡으시고, A 코드 잡으실 때다 잡을 필요 없어요. 타브 앞에 나와 있는 이 번호 1, 2만, 2, 3번 줄만 잡아도 됩니다. 두 손가락으로. 그래서 타브 앞 이대로 치면 되겠습니다. 예수 사랑 0에서 띄시면 되고요. 0에서 그다음에 하시문에서 또 다시 붙여서 하시. 그다음에 D 코드를 이렇게 잡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잡습니다. 1번 손가락으로 발에로 잡고 2번 손가락으로 2번 줄 3을 잡는 거죠. 그다음 왜냐면 여기 5를 치게 해서 새끼손가락으로 이렇게 잡습니다. 그래서 아,
새끼손가락으로 오플렛 주위에서 눌러야 됩니다. 자, 그 다음에 마릴세는 또 A코드죠. A코드인데 E를 눌러야 하기 때문에 그대로 1번 바레로 눌렀던 걸 누른 상태에서 그 다음에 띄워줍니다. 왜냐면 여기 A코드이긴 해도 여기 하나만 잡아도 되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A코드 똑같습니다. 우리들은 띄고요. 이하 붙이고 B-7으로 갑니다. 이렇게 B-7 잡으시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A 시작 코드 위에서 설명드렸듯이 새끼손가락으로 4를 가고 1번 손가락으로 3번 줄 E플랫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 한마디 다시 해보면 B-7부터 A의 시작까지 만토다 D E A 코드입니다. 자, D D의 메이저 세븐이란 코드인데요. 그냥 D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1 2 2 만토 다 A 코드죠. 만토 다. 자, A 코드에서 주의할 점이 A2란 코드로 쳤습니다. 2번 줄을 개방현으로 원래 잡잖아요. 근데 2번 줄을 띄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만토 만토다 이렇게 치시면 되겠습니다. 다음 B 파트 가보겠습니다. B 파트 날선한 후렴 똑같이 A 코드를 잡고 그 다음에 A의 C샵 사 그래서 다시 쳐보면 C샵에서 주의할 점이 1번 손가락으로 2번과 3번을 눌러주시고 1번 줄은 띄도록 하셔야 됩니다. 아니면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아주셔도 되고요. 1번 손가락으로 3번 줄 E, 2번 손가락으로 2번 줄 E 플랫 이렇게 잡고 새끼손가락으로 5번 줄 4 플랫을 잡아주는 거죠. 여기 부분 여러분들 한번 연구해 보세요. 그래서 그 다음에 D 코드도 아까 이렇게 잡아야 됩니다. 바레 코드로 그 다음에 또 A C샵 코드가 나옵니다. 여기서는 1번 손가락으로 하나만 잡아도 돼요. 3번 줄 E 플랫 그래서 그 다음에 F샵 A2 그 다음에 E C 그 다음에 E 마이너로 넘어가겠습니다. E 마이너 그대로 잡시고 그 다음에 A의 세븐에 4 2번을 2번 줄을 해머리 4 그 다음에 D C F샵 디미니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3이 누르고 A의 E, E의 A 코드 A 코드 잡은 상태에서 E 베일 치면서 그 다음에 네 이제 간주가 들어갑니다. 네 다시 한번 여기 해보면 간주의 첫 번째 마디 그 다음에 A의 C샵 1번 손가락으로 내려갔다가 올라와야 됩니다. 얘가 조금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. 아니면 그냥 다 타연을 해줍니다. 슬라이딩 하지 않고
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. A, C 샵. 그다음 B 마이너 7. 그다음 A. 마지막으로 이 네 마디만 더 해보겠습니다. 한 번만. 2, 1. A, C 샵. B 마이너 7. A. 자, 그 다음에 D 가겠습니다. 밑에 간주에 똑같죠? 그 다음에 A, C 샵도 그 다음에 B-7 그 다음에 E, A 자,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간주 부분을 자 여기서부터 8마디 끝까지 가볼게요. 끝났고요. 다음 2절은 또 1절이랑 거의 같다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D 들어가게 A, C 샵 그 다음에 B마이너 9 하, C, E 네, A 네. 그 다음에 B 후렴 파트 A 그 다음에 A, C 샵 4 그 다음에 D 하, C A, C 샵 나 F 샵 마이너 사랑 B의 2 E C E 마이너 A 7 다음에 D 다음에 E 3 그다음에 E의 A 아 여기는 이어졌구나. 여기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. 그 다음 비스라는 건 반복이라는 뜻이죠. 후렴을 한번 더 반복합니다. 느리게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쭉 예수 사랑하심이라는 찬송가 563장을 배워봤습니다. 자, 천천히 여러분들이 정지화면을 시켜놓고 제 손을 보시면서 인트로를 가보겠습니다.